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어제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에서 꾸준히 경기도지사 출마 제의 받아왔지만 끝까지 입장을 못 정했었고요. 심지어는 교육감 3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뉴스까지 나온 상태였는데 결국은 통합신당의 이름을 달고 출마를 하기로 한 거죠. 결심의 배경은 뭘까요? 직접 만나겠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김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도지사로는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원래는 교육감 선거 나가시겠다고 마음을 굳히셨던 거죠? 원래는. 예, 뭐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권 분열 안 된다라고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분열된 야권 후보로는 나서지 말자 이런 생각도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분열된 야권의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예, 그전에 안철수 의원 만나고 안철수 측 분들 만나고 그랬을 때도 두 세력이 함께해야 된다 이런 권유를 계속 하셨었어요? 말씀하셨어요? 뭐 그런 일반적인 말씀은 이제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김교육감님이 통합신당 창당의 촉매제 역할도 하신 거네요.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예, 이제 예, 보다 더 큰 것은 민주당과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큰 틀로 통합을 추진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분열은 안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셨던 와중에 신당이 만들어졌다. 지난주 25일, 지난주에 그 2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한다고 밤에 문자를 쭉 예, 예, 기자들한테 보내셨어요. 그랬다가 예, 또 갑자기 예, 취소하셨어요. 예, 예. 저는 그때 왜 그러셨던 건지 저 인터뷰 나오시면 꼭 질문 드려야겠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일부 실무진에 이제 약간의 혼선도 있었습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야권 분열이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게 이제 함께하는 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야권 분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통합신당, 이 두 세력의 이 한 대 합하는 문제가 좀 감지가 되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통합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제 그러나 예,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조금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에게 이제 전달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육감 나가겠다, 나 지사 말고 교육감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로 기자회견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 감지되니 조금 더 상황을 보자 하고 미루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결국 일요일 아침 두 세력의 통합 발표가 있고 나서 지사 출마를 결심하신 건데 예, 어제 저 출마 의사 밝히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록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이 우리 시대가 저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명령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라고 보셨습니까? 예, 시대와 국민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이제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또 명령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새 모녀가 이제 세상을 뜬 것을 보고 이 예, 참담한 현실, 이게 바로 2014년 한국 사회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도 아프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이제 출마 선언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 이제 밝히겠습니다만은 예, 예,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또 한 명의 도민도 외면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받지 않는 경기도. 한 사람도 외면받지 않는 경기도.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감 업무를 중단했다. 기회주의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뭐 단시간에 결정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은 오해고요. 오랜 기간 고민했고 2013학년도가 2월 말에 끝나는데 예, 그 2월 말까지 이제 고민을 마무리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비판이 아니죠.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스스로를 반성하고 생활고 자살이 이어지는 현실이나 이제 복지 안전망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예. 정치가 제 위치를 찾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당 먼저 챙겨라. 예. 새누리당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성곤 전 교육감이 도정 전면에 나선다면 경기도는 해묵은 이념 갈등으로 바람잘 날 없을 거다. 교육감 재직 시절에 정부하고 얼마나 사사건건 갈등 빚었냐. 아이들 미래보다 이념과 정치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제 저는 이제 교육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져 있는데 이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공교육 모형을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보고 예. 그런 면에서 바로 새로운 학교 모형, 즉 혁신학교도 제안하고 이제 만들고 그리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로서 이제 무상급식도 제안하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교권과 학생인권이 어울리도록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교육 과정에는 이념이 없고 이념은 단지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에서 그것을 막대로 사용하는 수준이었다고 보고요. 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의 올가미로 이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예. 예. 예. 아니 지금 정부는 이제 저 새누리당이 만든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예. 또 이 교육감님이 경기도지사 되시면은 정부하고 계속 중앙정부하고 다툼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도민 한 분의 삶을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텐데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면에서 예.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면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싸우는 것까지야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싸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예.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데 중앙정부와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굽히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은 예. 뭐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가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지사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출사표 던진 주자들이 더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도 있고 원혜영 의원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그 후보 최종 후보 그러니까 통합신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될까요? 그것은 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적당히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통합신당의 추진 과정에서 후보 결정에 대한 절차나 이제 방법도 논의되고 예. 합리적으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경선도 좋으세요? 그것은 뭐 제가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라 예. 그 합리적인 결정 과정에 이제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일각에서는 예. 새정치연합이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당에다 양보하는 대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하는 대신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지사로 추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들려서 말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예. 저는 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가능한 이제 최선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선도 좋고 추대도 좋고 이왕이면 추대가 더 좋고 이러신 건가요? 예, 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예.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질문이네요. 예. 예, 예. 시야를 좀 넓혀보죠. 통합신당 쪽에서 누가 결정이 되든 새누리당 상대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만 5선을 지낸 남경필 의원이 출마를 사실상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야권의 누구와 붙어도 굉장히 강한 상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뭐 저도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 참으로 5선 경력의 일꾼이시죠. 그리고 예. 이제 뭐 수원과 경기도도 잘 이해하고 이제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예, 예.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이제 맡아오면서 과연 경기 도민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느냐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의 발전의 청사진이 제대로 마련되었느냐
하는 점들을 생각하면서 예? 우리 경기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사실은 12년 동안 그쪽에서 여당이 당선되어 왔거든요. 쭉 맡아왔는데. 예, 그랬었죠. 잘 못했다. 예, 그 여러 가지 제기해야 될 문제 또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당에게 또 도지사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경기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그리고 좋은 결론을 내주실 것으로 이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성곤 교육감님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처럼 네. 이렇게 상당히 자신감에 찬 목소리를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자신감에 차서 오늘 인터뷰를 하시는데 예. 심상정 저 정의당 원내대표도 아마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상정 원내대표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그동안에 이야기도 해온 관계입니다만은 야권이 모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연대를 하는 게 적절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대. 이왕이면은 야권 전체 통합 후보로 한 명이 결정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 가지십니까? 그러는 게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했습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